그래서 저는 오늘 이 VR 기술과 또 복음의 전파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기술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기술 개발,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역사적으로 몇 가지는 제가 했다. 이렇게 이제 언제 저 세상에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할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챌린징 하고 있는 것은 이 디지털 방송이 와이파이 플랫폼이 VR 플랫폼이 있지만 그 플랫폼을 보는 시대에서 그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고속도로를 다 내놓는 순간 정주현 회장을 바로 자동차를 만들러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와이파이 플랫폼이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던질 컨텐츠가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 우수한 목사님들이 성전에서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휘발성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장하고 그걸 다시 쉬려고 하지만 거기 나오고 있는 동영상은 KBS나 SBS가 찍는 화질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발표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발표장으로 가져간 모바일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군데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스크린들이 LED다, 프로젝터다, TV들이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플렉스블 스크린서부터 또 LED 저가 고성능 프로젝터들이 4K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우리는 이 지금 2010년 전에 사실 스티브 잡스 살았을 때 해놓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이 나노, 아이 워치, 아이 폰, 아이 패드, 그리고 아이 월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이 월은 아이폰,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런 이름은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쓸수 있는 일반적인 이름이라서 있지만 일단 스티브 잡스는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벽이 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장도 벽도. 이 벽은 앞으로 다 스크린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의 바퀴, 왜 매일 똑같아야 되느냐? 빌 게이트는 자기 집에 가면은 집에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바뀌고 이미 인테리어를 그렇게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돈을 만약 안 드리고 될수 있다면 아침에는 아침에 또 나이가 폴을 볼 때는 벽에 나이가 폴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그러한 VR 환경의 집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에 저 알프스 산꼭대기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뭐 베니스 이런 데 가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장사하러 가다 보니까 가는데 거기에 정말 그 시골에 2,000명 사는 시골 산꼭대기 미넨에서 차를 몰고 베니스를 갈때 고속도로로 가지 마시고 그냥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프스 산맥이 지도에 있는 거기 다 길이 잘돼 있습니다. 가 보면 에브리 10 미니트마다 여러분들은 환성과 탄성을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스키장과 경치와 눈과 산과 강과 호수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게 정말 빅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네이처가 아름다운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그 소위 진화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곳을 가게 됩니다. 그 꼭대기, 저 꼭대기에 보이는 데까지 제가 운전 길이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꼭대기에 작은 교회와 그 안에 이 묘지들, 그 교회에다가 많이 하니까 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교회를 한국에 가져오면 이거는 한 수천억 원될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럽 구석구석에 중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최고의 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관광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밀레니엄 처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벽화나 최고의 예술가들은 벽에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커브가 된 돔의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사람의 각도마다 3D로 어떻게 변할 거를 고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3D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있는 돔 스크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알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천편일률적인 학교, 천편일률적인 교회에 그동안 2000년간 학교는 한 400년 사용되어 있던 학교의 교실은 과거에 테크놀로지가 없을 때는 60명, 100명으로 나누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눈이 1.0, 2.0 되는 학생들이 앞에 있는 칠판을 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칠판이 아닌 핸드폰에, 여기 5인치, 4인치의 핸드폰의 스크린은 20m 밖으로 가게 되면 300인치의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회 모습이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잘 나온다면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핸드폰으로 볼 것이냐, 저 앞에 목사님을 볼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여러분의 헌금은 그냥 클릭하면 삼성페이로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탄 이렇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세상에 살듯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도 최첨단, 과거 중세 시절에 최첨단의 교회를, 거기에 모든 마을의 중심에 가장 센터에 우리는 교회를 지어왔던 것처럼, 지금 이 스마트 폭풍의 센터와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서비스를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 안에 주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명이 오고 4만 명이 오는 세계 최대의 교회들도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갈 것이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배를 타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고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걸음걸이로 다니던 그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돌기 전에 내가 다 오리라 하던 말씀처럼 다니던 시간을 그렇게 보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스마트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는 시대에 새로운 복음 전파 수단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보화를 쓰고 있는 플랫폼,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SNS, 유튜브, 페이스북에 있는 이 미디어 플랫폼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저희 집에 IPTV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CBS를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500번대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우리 산 그 SK 걸 보니까 이거 3번대 무슨 무슨 홈쇼핑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CBS, CTS는 찾을 수가 없고, 뭐 이상한 증산도 교회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은 채널들 저 위에, 이 종교를 저 위로 와야 된다.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미디어 플랫폼이 왜 우리를 배제하고 거기에 사업이 안 되고, CBS의 방송국장을 만나서 우리 기술을 쓰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목사님들 설교를 거기다 넣어야 CBS가 운영이 된답니다. 저는 CBS 목사님 설교 좀 빼라고 매일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에 나와서 미십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일반인들이 다 나갑니다. 거기 퍼블릭 방송은 종편입니다. CBS는 종편 방송에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특수층한테 보는 방송에는 해도 되지만, 이것은 퍼블릭 마켓에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하는 방송이 아니라 비독교인들이 보는 방송에 왜 기독교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부 반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된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CBS 측 얘기는 CBS 운영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CTS도 우리 성도들의 돈으로 시작돼서 만들었지만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저렇게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LA에 이장이, 그 세시봉에 나오는 이장호 감독이 하는 LA에 가면은 라디오 코리아라는 게 그 윌셔 로드에 있습니다. 거기 라디오 코리아 1층을 전체를 빌려가 이번에 기독교 방송국이 오픈했습니다. 그 오픈하게 된 배경에는 LA에 있는 몇몇
큰 교회들이 돈을 내서 지상파를 샀습니다. 저 세노세까지 나간 지상파.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테레비를 보는 사람들이 다 리타이어하신 분들이 보는 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인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싸게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뭐 스퀄런인가 한국에 파시는 분인데, 그 회장님이 아주 큰그 돈을 투자해서 지금 흑자로 전환하고 매니징을 잘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 남이 안 쓰는 채널이 싸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서 그거 방송을 해서 집에서 채널이나 스마트폰을 못 보시는 분들이 한 방송을 한다는 이런 열악하고 슬픈 이야기를 과연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운명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SNS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우리 채널들을 보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시대로 갈수 있는 그 사역의 힘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세상 정보를 볼때 구글에서 45억 개의 그 검색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것은 그저 코너에는 리오에서 이번에 한그 올림픽 마지막 파이널 데이의 세레모니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리오에서는 전 돔을 마지막 그 올림픽 돔을 스크린화했습니다. 바닥도 스크린, 위도 스크린. 거기에 선수들이 나오면서 프로젝터에 이미지가 얼굴에 보이면서 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나누었습니다. 그큰 공간에 전 세계 축제 현장에 그 메시지를 전체 월에다가 뿌리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할리 스피릿을, 우리의 메시지를 이제 이러한 교회 스트럭처를 바꿔서 교회에 오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설교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 설교의 현장에, VR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공간으로 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